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에 품었을 큰 꿈.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로 국위선양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나라를 위해서 한번 국가대표를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겠나. 세계대회에서 저는 메달 따는 게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꿈과 열정으로 오늘의 자리에 오른 두 국가대표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인 보디빌딩 국가대표가 날마다 훈련에 매진하는 헬스장. 국가대표가 운영한다고 해서 더 유명해진 헬스장엔 이름도 모를 각종 기구에 의지해 운동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렇게 잡고 가요. 자, 다시 여섯. 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지금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분들 한번 찾아봤는데 상철 씨. 네, 여 근처에 계속 운동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운동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하나같이 몸 좋은 이들 속에서 국가대표 찾아 나서기. 네. 이분도 아니고. 아, 아닙니다. 그럼 이분은? 멀리서 봐도 다부진 어깨에 짱짱한 근육맨. 몸매만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저기요, 국가대표 맞나요? 네, 맞습니다. 클래식 보디빌딩 국가대표 황순철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디빌딩 국가대표의 클래스가 다른 명품 몸에 훈련이 빚어낸 근육 좀 보세요. 시즌이 아닐 때는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정도에서 2시간 정도 훈련을 하고 있고요. 4월에 평가전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에서 합 8시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학을 공부했던 대학 시절 웨이트 트레이닝에 흥미를 느낀 후 보디빌딩에 입문했다는 황승철 선수. 전국 체전은 물론 각종 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하고 마침내 지난해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금 더 몸무게를 좀 제한을 두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나가는 종목이 더 타이트한 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슬림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을 만들어 예술로 표현하는 일이 어디 그리 쉽겠어요. 자신과의 싸움을 견뎌내는 일인 만큼 깊은 좌절을 맛보기도 한다는군요. 어떤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로 뭐 슬럼프가 저도 마찬가지로 있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뭐 가족의 응원 그리고 주위 동료 선후배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좀 컸던 부분 같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국가대표와 그런 선수의 뒤를 잇고 싶다는 후배. 훈훈함 속에서 배틀 한 판이 펼쳐집니다. 두 분이 팔이나 가슴 두개를 재보실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 좀 보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받으세요. 그걸로 이제 서로 좀 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먼저 간장님이 트레이너 한번 해주세요. 44cm. 이게 뭐라고 또 진지한지. 44cm. 둘레는 같지만 전혀 다른 느낌의 팔 근육. 제가 찬체급터 이다 보니까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는 많은 생각이고 저도 꼭 관장님처럼 국가대표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현재 체중이 살짝 앞쪽으로 넷, 그렇지, 플러스. 보디빌딩 세계 금메달리스트가 지도하는 헬스 교실.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허리 좀 더 제끼고 하나. 저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무게까지 네 하는데 네, 그만큼 저희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 길을 따라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전국체전 겸 세계선수권 선발대회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만큼 올해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되어서 2연패를 하고 싶습니다. 2연패를 위해 화이팅! 두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이 국가대표의 꿈을 키우며 땀 흘려온 볼링장. 같은 꿈을 향해 매일 레인 위에서 공을 던지고 또 던지고. 그 가운데 또래 친구들보다 월등히 앞선 실력자가 있다는군요. 우와. 오.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치는지 되게 신기해요. 바로 이 듬직한 고등학생이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는 최연소 국가대표 지근 선수입니다.
던지는 공마다 기분 좋은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은수 국가대표 볼러 지근입니다. 볼링공을 든 지근 선수의 눈매가 범상치 않죠. 레인 위에 서면 자세부터 틀려지는데요. 장난기만은 고등학생이 아닌 국가대표 선수의 진지함이 묻어나옵니다. 친구들 사이에선 연습벌레로 통한다는군요. 나이스. 5시간에서 많게는 7시간 정도 연습하고 있어요. 그럼 7시간, 8시간 연습하면은 네. 몇 개 정도 치는 거예요? 하루에 2, 30게임씩인데 굴리는 걸로 따지면은 한 500번 정도 던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0번이요? 네. 성인 선수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훈련량을 매일같이 반복해온 지근 선수. 지금 손목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차를 좀 낮추고 굳은살이 좀 많이 베겠네. 그래서 손이 굳은살을 안 베기게끔 잘 해서 하라고. 최연소 국가대표의 거친 손바닥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오늘 몇 게임 쳤지?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훈련했는데. 훈련하고 있어. 또 아프거나 그러면 또 운동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신경 좀 쓰고 파이팅 하자. 파이팅! 네. 파이팅! 마음은 좀 아프죠. 마음은 좀 아픈데 또 이런 게 있어야지 또 점점 더 한 발씩 나아가니까 뭐 아파도 표현은 아들 앞에서 좀 못하고 있고요. 네, 좀 마음은 짠하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봐서 보니까 기분은 좋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한 볼링을 놀이처럼 즐기다 보니 나가는 경기마다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는 지근 선수. 한국 볼링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되기까지 그 바탕은 성실한 훈련 덕분이라는군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을 했던 게 게을리하지 않고 했던 게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아버지가 공이나 지원 같은 거를 많이 해주신 편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하루에 연습량이 많다 보니까 오른손 근육과 왼손의 근육의 차이점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왼손이 더 붉어요. 그렇다면 바로 확인 들어가 봅니다. 왼손 팔뚝이 34cm, 오른손은 약 한 29.8cm 정도 나와요. 무려 4cm나 차이가 나는 팔뚝. 훈련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핀을 무작위로 놔도 네. 다 이렇게 스페어 가능하세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단순히 제작진의 호기심으로 놓아진 핀 모양. 참 얇다. 저게 지금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7번하고 10번 핀이 남았을 때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뭐 만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음으로 어려운 스플릿입니다.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국가대표의 실력을 함부로 의심하긴 그렇지만 판을 깔아놓은 제작진을 위해 공을 던지는 지근 선수! 그러나 아쉽게도 첫 번째 도전은 실패. 그만큼 까다로운 스페어 처리라는 건데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도전!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이번에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생각보다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쉬웠다고요? 네. 아, 대단하네요. 네. 어리지만 자신감과 열정으로 중무장한 지근 선수. 대한민국 차세대 볼링 스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제 국가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진천선수촌에 들어가서 또 최종 선발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 또 선발전에서 저는 들어가는 게 목표고 들어가서 세계대회에서 저는 메달 따는 게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자신과의 긴 싸움을 견뎌내고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차지한 주인공들. 그들이 흘린 땀과 열정이 우리의 마음까지 뜨겁게 만드는데요. 정상의 자리에서 더 멋지게 날아오를 국가대표를 응원합니다.